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살린 타운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신가요? 건강한 비키뷰티에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냉장고 섬유로 더 잘 알려진 풍기인견의 쿨함 속으로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 소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이 시기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무더위가 또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좀 습한 게 맞아요. 이럴 때 굉장히 또 지치기가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집중하고 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요즘 시장에 뭐 참외나 수박같이 제철 과일들도 풍성하게 네네. 나오고 있어요. 구본상 아나운서는 건강식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인스턴트 쪽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식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이맘때가 밀가루 음식이 또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들 맛있게 드시면서 뭐 콩국수라든지 비빔국수 이런 것들 드시면 또 몸에도 좀 새롭게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해도 진짜 시원하고 네. 잠이 확 깨는 느낌이 먹고 들고 네, 네 먹고 싶어지는데 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밀이요 몸에 열을 식혀주고 또 약해지는 기력을 회복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습하고 더우니까요. 진짜 면치기 하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네. 자, 제철 과일 또 제철 음식들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너무 네. 습하니까 혹시 그렇군요. 날씨가 막 비가 오려나 궁금한데요.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이 22도, 증평과 충주, 단양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절기 소서에 걸맞게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하늘빛은 흐리지만요.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날들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쌀을 잘못 보관했다가는 쌀벌레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땐 쌀통에 말린 고추와 마늘을 넣어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벌레의 접근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늘이나 고추를 너무 많이 넣거나 오래 두면 쌀에 냄새가 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혜정 씨와 함께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그 전에 네네. 두 분은 신혼기간 하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신혼기간이요? 아... 대답하기 어려우시나요? 되게 진작인데요? 안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다행이다. 저는, 저는 아직도 해야죠. 신혼이에요. 막 이럴까 봐 옆에서 뭘로 받았어야 되나. 9년이 넘었는데. 아. 근데 사실 9년이 돼도 신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본인.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근데 이게 방송. 예. 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짜릿한 뭔가 긴장감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시기가 2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도? 어쨌든 이건 연구 결과가 이렇다는 거고 네. 정말 그 마음만큼은 또 신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기 신혼 얘기로 좀 빠져가지고 신혼집 저희가 구경 가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결혼 1년 차 따끈따끈한 신혼 부부의 집을 소개할 텐데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 부부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마이 멘션. 인생에 있어 부부 둘만의 이야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기. 다름 아닌 신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마이맨션,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한 집으로 함께 가볼까요?
도시에는 각양각색의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와, 여기는 어디일까요? 집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온 이곳은 청주시 창원구 주중동입니다. 오늘은요, 단독주택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아파트의 편리함까지 모두 갖춘 집을 찾아왔는데요. 함께 구경 가볼게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쏙쏙 뽑은 곳이라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결혼 1년 차 푸드 컨설턴트 변지연 씨입니다. 그녀가 신혼집으로 선택한 집은 타운하우스인데요. 2, 3층짜리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옆에 붙인 형태입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 143.6제곱미터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을 위로 쌓았다면 타운하우스는 옆으로 쌓고 집집마다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이 저희 거실 겸 주방이에요. 우와, 주방이 네. 크고 오, 멋지네요. 네, 저에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쓸모가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요? 네. 1층은 50.35제곱미터의 크기인데요.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형 식탁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인데 굉장히 분위기 있죠? 변지연 씨는 거실보다는 다이닝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주방이에요. 유채불도 있고요. 요리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넓어서. 네네. 여기서 요리하고 조리도 하고 하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괜찮죠. 야, 여기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다이닝룸과 주방을 일자형으로 연결해 동선을 최소화했고요. 여기에 주방 공간을 보다 크게 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푸드 컨설턴트인 그녀의 작업 공간이기 때문. 디귿자형 싱크대에 수납 공간을 더하고 나니 공간 분리와 정리정돈이 가능해서 더 깔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1층을 개성 있게 꾸민 지연 씨. 가구와 수납 공간 확장만으로 평범한 거실을 쿠킹 스튜디오로 만드는 센스를 발휘했네요. 그 여느 거실의 느낌은 달라요. 네. 보통은 소파에 TV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완전 다르네요. 여기는 저희 부부의 식사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쿠킹 클래스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제 공적인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주방에 많은 그릇,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 궁금하시죠? 큰 그릇은 선반형으로, 작은 식기류는 서랍형으로 수납 공간을 짜놓으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된답니다. 집이 가로로 붙어있는 타운하우스는 소음 차단을 어떻게 할까요? 거실 한 면에 흡음 패널을 써 옆집에서 오는 소음을 차단했다고 해요. 어떻게 또 이곳에 오시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아파트는 가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전원주택을 막 검색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운명이구나. 그래서 이 집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녀의 운명적인 신혼집.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다름없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택 느낌이 물씬 나는 공간으로 안내할게요. 그곳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우와! 여기 발리인가요? 맞아요. 저희 휴양지 컨셉을 꾸려서 네. 이곳에서 휴양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행 갈 필요가 없겠어요? 맞아요. 주방 한쪽에 난 문으로 나오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나옵니다. 다른 집은 정원이나 미니 풀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지연 씨는 데크를 깔고 아치형 라탄 소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면 아로마 조교를 하기도 하고 탁자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기도 한답니다. 타운하우스 마당, 단독주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모처럼 남편과 조교를 하며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사이에 떡하니 자리한 건 반려견 콩이. 아파트를 답답하게 느꼈던 아내 때문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타운하우스를 선택했다는 남편. 이 신혼집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달달한 러브하우스네요. 두 분 정말 로맨틱해 보여요. 이렇게 너무 붙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는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잠자고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여기는 하루에 꼭 한 번씩 나오게 되고 데크 가서 차를 마시게 되고 원래 꽃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꽃도 되게 좋아해요. 하원도 같이 가게 되고 가구도 같이 보러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 소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 혼자 시작했다 이제 같이 좋아하는 게 시작이 그렇죠.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앞마당은 부부를 위한 공간이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원래 저희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매주 가족들이 놀러 오고 옆집과도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매일 파티하는 기분으로 외식을 덜 하게 되고 어디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여행 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머, 이 예쁜 건 뭔가요? 푸드 컨설턴트답게 과일 하나 내는 것도 남다른데요. 지연 씨 집에 담장 너머 이웃이 놀러 온다기에 준비했답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소규모 입주민이 사는데요. 벽이 붙어 있다 보니 이웃과 소통이 잘 된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마음 맞는 이웃을 만나면 서로 오가며 돈독한 사이가 되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아이도 조금 외롭고 좀 코로나 그 분위기를 타서 학교 안 가고 좀 재미없어 하고 그랬을 텐데 이웃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정말 편하게 집 앞에 나와서 놀러 오기도 하고 또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니까 저희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문턱이 낮게 이렇게 오고 가고 있으니까 참 코로나도 잘 이겨냈던 것 같고 좋은 추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행복하고 또 더 즐거울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요. 이웃끼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공간을 넘어 이번에는 개인 공간을 소개할 텐데요. 신혼집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저희 안방이에요. 그래서 부부만 있을 수 있는 침실, 그리고 서재, 드레스룸, 욕실까지 잘 알차게 갖춰진 곳이에요. 와, 구성이 정말 좋네요. 네네. 신혼부부의 본격 러브하우스는 바로 2층. 46.6제곱미터로 크지 않은 공간인데 침실, 드레스룸, 서재, 욕실이 다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안방과 서재 사이의 가벽. 이 벽면으로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연 씨는 쓰임새에 맞게 나눈 공간을 좋아해서 가벽을 그대로 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니 정리된 듯 깔끔한 분위기가 납니다. 오~ 자, 여기가 서재예요. 드레스룸이 있고. 오, 컴팩트한 공간이지만 네. 굉장히 잘 짜여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드레스룸. 아, 와, 이렇게 오? 들어가니까 오. 네. 이쪽은 또 욕실도. 우와. 네. 또한 물건은 모두 문 안으로 수납하는 것이 깔끔함을 유지하는 포인트라네요. 징크 패널로 둘러싸인 타운하우스의 3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빨리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방을 이어주는 복도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큼지막한 방 두 개와 모던한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46.6제곱미터 크기의 3층.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침대가 있는 이 방. 굉장히 독특하죠? 이곳은 남편 시현 씨의 작업실인데요. 재택근무를 위해 근무 환경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곳은 아내 지연 씨의 운동방인데요.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필라테스와 요가 강사 자격증을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운동기구를 보고 유혜정 리포터가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우와. 그녀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올라오면서 조금만 더. 오, 힘들어. 다시 한 번 더. 비록 부부이고 가족이라도 각자의 독립된 공간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집의 구조가 지연 씨 부부에게 딱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방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식사하는 공간, 2층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3층은 제가 사물을 본다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이 개별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 화장실이 층마다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거나 이제 뭐 가족이 놀러 오더라도 층별로 화장실을 다 쓸 수 있는 게 타운하우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층 테라스 공간으로 가볼까요? 붉은 꽃만큼이나 인상적인 테라스. 별도의 공간이어서 집주인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데요. 테라스 정원을 꾸미는 집도 있지만 지연 씨는 3층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조용하게 책도 보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기에 더없이 좋은 3층 테라스. 1층 주방이나 마당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전망도 보고 차를 마실 수 있어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신혼의 단꿈을 키워주는 보금자리를 구경했는데요. 지연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가 있는 곳은 주방. 더위도 날릴 수 있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디저트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불이 필요 없고 열대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썰기만 하면 되는 다이어트 건강식. 바로 망고 살사입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요? 드셔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맛있죠? 기분 좋아지는 맛. 네. 신선하고 또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먹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제가 선생님 보니까 진짜 이 주택에서 정말 제대로 즐겁게 만끽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아, 맞아요.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먹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 오고 또 내가 살면서 건강해 보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하고 맞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처음 선생님 뵀을 네.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네, 말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요. 맞아요. 정말 주거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 삶도 제 또 생각도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주거 공간으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변하신 거네요. 네, 네. 역시 삶에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주방과 다이닝룸을 하나로, 쿠킹 클래스로 만든 1층, 휴양지처럼 꾸민 앞마당, 각 층을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새로운 집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조금이나마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이 푸드 컨설턴트 변지연에게 마이멘션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궁금한데요. 나에게 마이멘션은 안식처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 쉴 수 있는 안식처예요. 와, 그럼 앞으로 이 집에서 네. 어떻게 사실지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들려주세요. 쿠킹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로마 클래스, 또 명상 클래스, 운동 클래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강좌들이 이곳에서 정말요? 네, 센터가 아닌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리포터분도 네. 시간이 되면 참석하셔서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말 감사하죠. 꼭 오세요. 꼭 뵐게요, 선생님. 네. 달달한 초코향이 감도는 신혼집.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타운하우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집은 역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진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신혼의 달콤함과 건강한 삶이 있는 집, 마이 멘션! 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예쁜 집을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네. 보통은 이제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의 집을 보고 올 때가 꽤 많은데 오늘은 그야말로 신혼집, 풋풋한 신혼집을 너무 예쁜 집을 아주 샅샅이 봤는데 아주 두 분이 또 알콩달콩한 그러니까요. 느낌이 물씬 네. 풍기더라고요. 네. 네. 네, 촬영할 때 남편분이 잠시 와주셨는데요. 네네. 두 분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아. 정말 그 자연스럽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부러워서 혼났습니다. 혹시 뭐 네. 버금니를 꽉 깨물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약간 느껴지죠. 그 타운하우스를 이제 신혼집으로 선택하고 네. 이렇게 또 매력을 제대로 살렸는데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이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우선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요. 또 마당이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세대가 같이 모여 사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집 분이 뭐 굉장히 깔끔하게 네. 잘 꾸며놓으셔서 더 사실은 마음이 많이 갔는데 장점이 있으면 뭐 단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타운하우스 상황에 따라서 관리비가 조금 비싸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집을 보고 왔는데 네. 오늘 보신 집처럼 좀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집을 구경하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멘션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네.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혜정 씨는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또 오늘 아침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푸드 컨설턴트, 2번 경영 컨설턴트, 3번 정리 컨설턴트, 4번 패션 컨설턴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먹거리 관련된 것이니까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오늘 마이멘션 주인공이 바로 이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더위를 날리는 여름의 맛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음식을 먹고 더위를 물리쳤다 하는 것들 있으면 뭐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네네. 좋을 것 같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의 맛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줬던 저는 뭐 수박 화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요. 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세월이 지나고
요즘은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최근에는 집 앞 산책로를 매일 걷고 있고 등산도 다니고 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가끔 시큰한 느낌이 들었어요.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왼쪽 무릎도 시큰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너무 무리하게 했나 싶어 등산을 그만뒀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일주일 전부터는 양쪽 무릎 안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뒤에서 보면 다리가 휜 것 같다고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네요. 이 나이에 관절염이라니. 물론 의사선생님은 아직은 수술을 할 필요 없이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50대 활발한 주부를 힘들게 하는 무릎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무릎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큰 병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재활의 학과 라종윤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무릎 관절염이니까 무릎 관절에 생기는 염증 이렇게 이해가 일단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무릎 관절염으로 포함을 시킬까요? 네, 이 관절염이란 게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네. 사실 관절염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절염이 복잡한 질환이고 네. 관절염이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최대한 쉽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절과 그 주변부의 과도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은 그중에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긴 것 같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 단계에서는 관리만 잘해도 악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무릎 관절염을 관리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무릎은 허벅지가 책임진다 입니다. 무릎은 그래요. 허벅지가 책임진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 무릎 관절염은 무릎 시큰거리는 것 말고 증상 나타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네네. 일단 뭐 무릎이 시큰거린다라고도 하지만 무릎이 뭐 무겁다, 삐걱거린다, 또 뭐 쿡쿡 쑤신다, 뭐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부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무릎이 실제로 부어오르게 되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 무릎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생겨서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무릎 관절염 말고도 그 무릎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증상만 가지고 관절염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질환인가요? 이게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몸의 부위별로 관절염이 생기는 발생 시기와 그 발생 비율이 다 다른데요. 45세 이상 여성에게서는 무릎 관절염이 가장 먼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그 직업적인 자세 그리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무릎 상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집에 계실 때 바닥에 주로 앉아서 계시는 분과 네.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 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분과 서서 밀대질을 하는 분의 무릎 상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 그 직업적으로도 뭐 서서 일하는 분이나 앉아서 일하는 분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분들의 무릎 상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이가 하나의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리해 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허벅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무릎은 허벅지가 책임집니다. 이건 아주 귀에 쏙 박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할 때 조금 더 많이 무리가 가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더 안 좋아지죠.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증상만으로 이걸 무릎 관절염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실제로는 어떻게 이거를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들여다보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예. 제일 먼저는 이게 무릎 관절염이 아니고 뭐 다른 무릎 구조물의 손상이나 그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그 무릎 관절염을 확진하고 무릎 관절염의 단계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 무릎 관절염은 크게 나누면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맨 왼쪽이 1단계 그리고 맨 오른쪽이 4단계인데요. 4단계는 그냥 척 보기에도 무릎 모양이 이상하고 뼈끼리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의학으로는 뭐 4단계를 3단계나 뭐 2단계, 1단계로 이렇게 악화된 단계를 되돌리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래서 처음 무릎 관절염이 발견됐을 때 상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했을수록 좋은 상태의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뭐 크게 나누자면 약물을 이용한 약물 치료법과 그 비약물적인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법은 먹는 약물과 무릎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가 있고요. 뭐 모든 관절염의 단계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그 먹는 약, 특히 먹는 약물 같은 경우는 몸에 다른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단계의 관절염에서부터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히알루론산 주사제, 프롤로 주사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주사제들은 먹는 약물에 비해서는 전신적인 다른 부작용이 생길 비율은 훨씬 적지만 대신에 장기적으로 맞으면 역시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에는 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한 4단계 정도에 이르면은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동치료나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악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 허벅지, 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 이게 치료가 싹 되면 참 좋은데 결국은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 무릎 관절염 한 번 걸리면 골치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생각보다는 뭐 어렵지 않다고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혜정 씨가 아마 OX 퀴즈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네. 자, 질문입니다. 무릎은 무조건 아끼는 게 최선이다? 오, 오. 답이 갈렸어요? X. 네, 정답은 X입니다. X, 예.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무릎 관절 자체는 아끼는 게 맞는데 네. 무릎 관절을 아끼겠다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면 그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예. 그 최대한 심하게 쓰는 자세, 뭐 쪼그려 앉는다든가 이런 자세는 피하면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네. 무릎 관절염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악화된다. 네. 요건 오늘 계속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 네. 정답은 오입니다. 아.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대까지의 의학으로는 그 무릎 관절염의 악화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관절염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게 무릎 관절염의 악화를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일찍 발견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주면은 좋은 상태의 무릎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추긴 했는데 약간 씁쓸하네요. 계속 악화된다니까. 네. 예. 다음 문제 또 들어볼게요. 네네. 관절염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 다른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걷기인데 물속에서 걷기. 아, 이거 이렇게 할까? 걷기도 네. 좋은데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아, X예요. 저는 O로 가겠습니다. 아, 두 분을 합치면 좋을 텐데. 이게 전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은 네네.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게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하고요. 걷는 것과 더불어서 허벅지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근력이 일정 이상 커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걷기는 조금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걸어야 되냐? 예. 이게 심장 박동수를 기준으로 한 공식이 있기는 한데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만 50세가 넘는 분들은 예. 그 1분에 심장이 90번 이상 뛸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더 그러니까. 네. 이게 심장박동 재는 법을 이제 잘 몰라서 그러신데 여기 손목에 예. 여기 안쪽에 엄지 있는 쪽에 여기에 손을 대면은 심장박동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를 시계를 보면서 10초 동안 재고 6을 곱하면 이제 1분 심장박동수가 나오고요. 요즘에는 그 손목시계형으로 된 예, 예. 그런 심장박동 재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활용하셔도 편리합니다.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90번 뛸 정도로 1분 동안 예, 예. 걷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걷기 말고 또 어떤 운동을 하면 또 좋을까요? 네, 그러면 걷기에 더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네. 이건 굉장히 낮은 단계, 그러니까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그냥 계단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첫째로는 계단을 올라가기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아~ 내려오시는 그래요? 겁니다. 네.
이게 과도하게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예. 관절염이 더 악화되거나 무릎 구조물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내가 만일에 10층까지 올라갔는데 10층이 넘어가니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다리도 막 양쪽으로 이렇게 휘저어지면서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10층까지만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일주일 동안 매일 10층까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11층까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 네, 예. 11층까지 가는 거는 자세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또 11층 넘어가니까 다시 또 안 좋아지더라. 예. 그러면은 11층까지 마시고 내려오시고 아. 또 일주일 했다가 12층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운동으로는 누워서 다리 들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 예. 이렇게 단단한 바닥에 요가매트 같이 이렇게 등 안 베기도록 저런 걸 깔고 예. 저렇게 다리를 한쪽씩 천천히 45도 각도로 지금 저렇게 들고 있다가 예. 천천히 내리시면 되는데요. 아, 요거를 들고 유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렇게 다리를 잘 들고 있는데 만일에 다리가 달달달 떨리거나 45도를 유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하고 천천히 내리시면 되고요. 이제 할 때 유의할 점이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허벅지에 손을 대서 예. 내가 허벅지에 정말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아. 확인하면서 들어올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안 해보신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신 분들은 아마 3분, 길어도 5분까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계속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결국은 허벅지에 힘을 좀 길러주는 네. 그런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관절염이 음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관절염은 그 음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뭐 그렇다고 뭐 음식이나 건강식품에 아예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건강한 식습관이나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그 관절염을 피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근데 시작되거나 악화된 관절염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글루코사민이나 그 콘드로이친, 카테킨 이런 물질들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는 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신 대로 허벅지 운동을 좀 강화해서 열심히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잘못된 상식보다는 이제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네. 무릎 관절염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 허벅지 근육을 얼마나 잘 키웠느냐가 그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의 핵심인 만큼 평소에 그 허벅지 근력 운동을 생활화해서 좋은 무릎을 평생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허벅지가 책임집니다. 아, 요거 하나 남네요. 선생님 요거 연습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신 PT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라중윤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병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척추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동작 화환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서 서주시고 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해주신 다음 호흡을 마시며 무릎을 구부려서 깊게 아래로 내려가 앉아줍니다. 팔꿈치로 무릎 안쪽에 위치하며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무릎 안을 밀어내며 허리를 더 꼿꼿이 세워주실 거예요.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하며 쇄골은 옆으로 늘리는 느낌으로 어깨를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유연성에 따라서 이제 다리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발을 조금 더 좁혀도 괜찮고요. 남성분들이거나 안쪽이 타이트하신 분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넓혀서 해주셔도 되시고 그래도 발에 뒤꿈치가 뜨시는 분들은 블럭을 힙 아래다가 두고 앉아서 동작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한 번 더 옆으로 밀어내며 척추 바르게 끌어올려 주실게요. 그대로 손을 먼저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무릎을 펴 일어나 발을 모아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주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다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허벅지 안쪽을 더 밀어내면 허리를 더 곧게 세워주고 어깨를 열어주실 거예요. 척추를 더 바르게 위로 세우며 호흡을 해주실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올라와 손 풀고 다리 모아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0번씩 반복해주시고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5번 하며 동작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자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보통은 저런 자세 하면 조금 웃겨야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네요. 전혀 웃기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1번 푸드 컨설턴트, 2번 경영 컨설턴트, 3번 정리 컨설턴트, 4번 패션 컨설턴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더위를 날리는 여름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 이 음식 먹고 기운을 냈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그냥 깔끔하게 말하면 여름에 네네. 맛있는 거, 그렇죠. 즐겨 먹는 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너무 좋은 거 안 고르셔도 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아이스 네,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예. 자, 여러분 정답과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 주제 문자가 더위 날리는 여름의 맛이기도 한데요. 너무 더울 때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막 그 안으로 막 얼굴 들이밀고 있고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다고 이럴 때 있죠 진짜. 네, 예.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럴 순 없잖아요. 네네. 냉장고 문 열을 순 없으니까. 자, 이게 냉장고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여름철에 특히 사랑을 받는 섬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일명 냉장고 섬유로 더 잘 알려진 풍기인견의 그 쿨함 속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이런 거 입다가 다른 거 못 입어. 붙는 것도 없고. 인견 아니면 다른 건 못해, 여름에. 햇볕은 쨍쨍, 불쾌지수는 반짝. 이른 여름 더위에 비 오듯 쏟아지는 땀. 열대에 잠 못 이루는 야속한 이 계절 여름. 시원함이 필요한 이맘때가 바로 풍기인견을 입을 때.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여름 특화 섬유 풍기인견. 이 더위를 시원하게 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풍기인견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고요. 인견하며 풍기인견이라는 말답게 인견의 본고장을 찾아온 곳은 경북 영주시. 여름하면 멀리서도 풍기를 찾는 이유가 바로 요 냉장고 섬유 인견에 있다나 뭐라나. 주말만 되면 인견 매장은 시원함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시. 해마다 와가지고 이불 또 사고 뭐 다 사죠. 뭐. 너무 좋아. 비계도 그렇고 다 그거 인견 아니면 다른 건 못해 여름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통풍성이 좋아 땀을 쉽게 흡수하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풍기인견. 슬슬 더워지는 이맘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풍기인견을 찾아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니 그야말로 인기 절정. 인견은 여름 소재라서 요즘 최고 인기 아주 절정일 때죠.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가. 시원하고 청량감 있으니까 인견을 써보신 분들은 중독자라고 표현할 만큼 좋아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청량감이 일반 청량감이 아니고 아주 쾌적한 청량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죠. 내일은 폭염에 장마 전선까지.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 하지만 커다란 인견 이불 하나면 걱정 끝. 더위야 물렀거라. 면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아무래도 나니까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인견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불 종류는 거의 지금 인견으로 다 쓰고 있어요. 덮는 거, 까는 거, 잠옷, 잠옷도. 잠옷도 인견으로 하고. 일명 레이온이라고 불리는 인견은 목재 펄프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왜 이곳 풍기에서 인견이 유명하게 된 거죠? 풍기 인견은 1930년부터 유래된 지역 전통 산업입니다.
풍기인견의 유래는 이북 사람들의 정감록에 의해서 남하하는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북의 우수한 기술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쪽 풍기와 접목된 좋은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인견 제철, 인견 성수기를 맞아 제재 공장은 24시간이 모자라게 풀 가동. 아유 바쁘다 바빠. 여기도 인견, 저기도 인견,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인견. 전통의 건강함에 현대 편리함까지 더했으니 10년이 넘도록 웰빙 인증을 받아온 것도 당연지사겠죠. 파자마, 뭐 이불, 뭐 여러 가지 샀어. 이런 거 입다가 다른 거 못 입어. 풀어봐요. 풀어봐요. 자, 이불, 우리 쌍둥이 옷. 뭐야, 패드, 네? 내 거 옷. 고맙어요. 보여줘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 아, 여기 오면은요. 예. 아, 여름 한번 날짜에 오면은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 오는 거 오면 한번 사가지고 가면 시원하게 여름 나잖아요. 인견도 개성시대, 다양한 패턴, 다양한 소재로 취향 따라 고르는 재미도 쏠쏠. 인견은 어른들의 옷이라는 편견은 가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중. 전국에 부는 인견 열풍. 연령층은 예전에는 6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애부터 중장년철에서 노인들까지 아주 상당히 다들 좋아하세요. 초창기에는 할머니들 속바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말부터 머리끝까지 전체 다 나옵니다. 침구류도 혼니불, 겹니불, 패드, 누비불, 베개, 그다음에 방석, 아, 다양하죠. 특히 아동, 유아들 알러지 피부나 이런 데 아주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섬유예요. 모양도 가지각색, 쓰임새 또한 가지각색이니 속옷, 양말부터 이불, 겉옷까지. 인견은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도 참 좋다는 점. 차원천길이 선대범하다요. 부드럽고 미끄럽, 촉감도 너무 좋고. 많이 달라요. 네, 시원하고 이게 붙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핫플레이스, 뜨겁디 뜨거운 대한민국의 여름, 폭염에 장마까지 뜨겁고 습한 날씨에 여기가 찜통인가 싶을 때쯤 구원투수 인견이 등장했으니 시원한 매력으로 대한 외국인까지 섭렵! How you feel like when you touch this? It's very cool, very light. Is it good for summer? It's very good for hot weather. 아니 잠깐 매력에 빠져도 너무 빠졌다. 뭘 이렇게 많이 사셨대요? I bought some clothes for my wife, for my mom, and for my wife's friends for the summertime. I sleep with one of these blankets, which are very cool, very light, and ideal for the summertime when the weather is very hot and humid. So you have a very fresh sleep. Very good. 피할 수 없는 불청객 더위, 피부에 감기는 옷깃 하나가 짜증나는 불쾌지수 높은 이맘때엔 역시 풍기인견이 최고. 풍기인견은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고 지리적 단체 표장도 받아놨고 여름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청량감 있는 소재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많이 풍기인견을 이용하셔서 저희 참 감사하고 또 더 좋은 제품 아주 양과 질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보답을 할 테니 올해, 내년, 차후 계속 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 타파, 스트레스 타파, 이름하여 냉장고 섬유, 입는 에어컨, 풍기인견이 떴다. 세련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질감, 쿨한 걸로는 둘째 가람에 서러운 극강의 시원함. 한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인견의 매력은 어디에서? 경북 영주 풍계에서 즐겨보세요.
네, 네. 냉장고 섬유의 그 시원한 매력에 정말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푹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 풍기인견 생각하면은 그 속바지를 일단 좀 맞아요.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거의 양말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기인견의 시원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네. 올여름 이제 폭염과 장마까지 좀 네. 시원하고 꿉꿉하지 않게 올여름 보내려면 인견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푸드 컨설턴트였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6908님 그리고 0546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6908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사람을 얼려서 국수를 넣고 아내와 눈 마주치면서 뭐 시원하게 먹는 시원함, 그 행복함이 최고의 피서 겸 삶의 여유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우,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요. 멸치 육수 사얼음 얼게 싹 냉동실에 올려가지고 국수 넣고 와. 아, 쭉 들이키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어우, 막, 어우, 추워. 추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0546님. 네. 여름 음식 하면 수박이 최고죠. 네. 어린 시절 수박 한 통 사다가 우물에 담가놓고 동네 얼음 공장에서 얼음 한 덩이 사다가 얼음 동동 띄우고 네, 설탕 좀 넣고 먹던 그 수박 화채의 맛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사진까지. 네. 네. 맞아요. 그게 그냥도 참 시원한데 거기다 사실 설탕 조금 넣어줘야지 또. 얼음 동동 띄우고. 네, 대단하게. 네. 아이고, 추억의 수박 화채. 올여름도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위해서 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 있네요. 청주시 문화산업지능재단에서 오는 10일까지 반려견 만들어보게라는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사람과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기획이 됐는데요. 반려견을 위한 팝아트 컬러링, 또 헌옷 리폼, 수제 간식, 쿠킹, 또 놀이기구, 목공 이렇게 4개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반려견을 좀 더 이렇게 다정하게 좀 잘 키우시고 싶은 분들 한 번쯤 참여해보시면 좋은 교육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이 뭐 교육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동부창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조성 토종 땅 만나보고요.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문 공간이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정 행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또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